제천대사원 같은 경우는 손오공인데 서유기를 원체 좋아했고 레고사에서 몽키키드라는 새로운 테마가 나왔었어요. 테마가 자체가 이제 서유기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럼 내 방식대로의 서유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손오공을 만들다 보니 이제 조팔계를 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조팔계를 만들고 지금 뭐 사우정하고 삼장법사는 작업 중에 있어요. 제천대성은 사실은 되게 스케치를 많이 했어요. 손오공이 어떻게 해야 어떤 포즈가 제일 손오공다울까, 어떤 포즈가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서역으로 이제 인도하는 또 에스코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멀리 봐야 되고 주변에 누가 있나 경계해야 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봐야 되고 이런 게 저한테는 더 와닿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멀리 보는 포즈,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딱 원숭이처럼 두 발로 디디고 서서 꼬리를 감고 이런 포즈를 생각을 했던 거고, 원숭이는 손하고 발이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아요. 손이 발처럼 생기고 발이 손처럼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손오공 자체는 황금 원숭이가 기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국 고서에 보면 어떤 데는 노란색 원숭이일 때도 있고 주황색 원숭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공감가는 색깔은 갈색인 것 같아서, 원숭이는 갈색인 것 같아서 갈색으로 일단은 색감을 잡고 만들었던 거고, 근데 황금 원숭이는 이 주둥이가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에버랜드 가서 진짜 사진도 많이 찍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원숭이는 황금색이고 노란색에 가깝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갈색에다가 황금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푸른빛 주둥이를 가지고 만든 거고, 이렇게 1차 목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던 거고요. 본래 그 용인 에버랜드에서 봤던 그 황금 원숭이가 눈 주위가 파랗고 입도 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목업을 해보고 색감을 정해서 다시 작업을 한 거죠. 이 작품 만들 때 몽키키드라는 테마와 조금 많이 결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메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제 거에다 조금 도입을 한 거고, 이렇게 망토를 묶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손오공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묶는 느낌도 이렇게 뭔가 표현도 해본 거고, 손오공의 호리병도 표현을 해본 거고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장군 같은 느낌의 그런 갑주의 이런 것들을 조금 입고 있어야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죠. 만들다 보니까는 손오공은 조팔계랑 사우정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팔계를 만들었는데, 조팔계 같은 경우는 돼지 손발 모형 표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돼지 손이네, 돼지 발이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중국 고서에 보면 옛날 서민들이 많이 입었던 복식, 그 치렁치렁 떨어지는 그런 천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두건의 느낌. 그래서 조팔계는 얼굴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처음 목업을 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아시아권에 있는 해외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준 부분이 사실은 이 조팔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팔계 귀는 쳐져야 되고 턱도 쳐져야 되고 얼굴이 다 쳐져야 된다. 근데 조팔계는 미남으로 변신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둔갑술도 능한 캐릭터다 보니까 몸이 굳이 디룩디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몸도 좀 좋게 만들고, 지금 사우정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사우정은 파란색 피부에 그다음에 붉은색 머리 뭐 이런 이미지, 근데 사우정이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달라서 그거를 공감가게 만들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고서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파란색 피부에 붉은 머릿결, 아니면 검정 머리에 뭐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너무 다양해서 그거를 누가 봐도 사우정이라고 만들려고 하기에 캐릭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란색으로 작업은 하고 있어요.